속에 내장은 다 제거된 맥이라서. 아, 어, 오, 오. 자기가 물려본 고기 중에서 유쿠피시가 제일 아프다고 했어. 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의 DK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몬스터 피쉬, 울프 피쉬 중에 하나인데요. 60cm. 와, 60cm 되는 몬스터 피쉬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블로그를 하시는 초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굴은 절대 안 나오신다고 하셔서. 예. 네. 신상을 좀 공개되는 게 좀 꺼려져서요. 네. 예. 일단, 이 친구 이름이 뭐죠? 예, 이거는 울프 피쉬고요. 울프 피쉬? 예, 아이마라라고 하고. 수리남이라는 지역에 채집돼서 네. 아주 어릴 때 그 아쿠아프로 샵에서 네. 수입된 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몇 센치를 사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히카리 비켓이라고 아시나요? 사료? 네. 히카리 비켓? 네. 그거를 한 입 정도 겨우 먹을 사이즈? 완전 10cm급이네? 예, 아주 작았죠. 한 10cm급 되는 애가 60cm가 됐습니다. 몇 년 키우신? 이번 6월달이 되면은 4년 됩니다. 4년? 네. 와. 울프피쉬가 네. 그 질병에 강하고 네. 특별히 신경을 안 써줘도 되니까 네. 그냥 기르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와중에 근데 비늘이 하나 나갔네요. 아, 비늘 이게, 맞죠 이거? 예, 제가 이게 은신처를 어릴 때 네. 만들어준 건데 아 어릴 때 예, 마땅한 거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네. 계속 여기 지내다 보니까 가끔 움직일 때마다 걸려가지고 이게 상처가 가끔 납니다. 이게 빨리 은신처 바꿔주셔야겠네요. 아 예, 마땅한 거를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네. 아주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지금 얘를 이렇게 보면 이게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예. 이 수조를 보면 돼요. 이 수조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수조는 가로 2m, 폭 1m, 높이는 650이고요 가로 2m, 예. 폭이 1m요? 예. 우와 소름 돋는다. 4년 전에 이 사이즈였으면 장난 아니었겠네요. 뭐 그냥 원래 이 고기를 키우려고 맞춘 수조가 아닌데 네. 어쩌다 보니까 이게 이 어항 주인이 되어가지고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와. 일반 가정집에서 넣기에는 조금 제가 좀 무리를 했죠. 그때 당시 대박입니다.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작은 것만 봐도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하나씩 다 먹었습니다. 조금 더 작을 때는 네. 원래 이 아이마라 습성이 이렇게 숨어있나요? 울프피쉬 습성들이 다 숨는 걸 좋아해요. 자기 그 개인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가지고 은신처가 있어야 돼서 네. 아이마라가 보통 기르시는 분들이 막 정보가 굉장히 난폭한 울프다 그리고 자기 그 영역을 딱 정해주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은 온순한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네, 아마 그 유명 유튜버 분이 네. 말씀하시는데 그 자기가 물려본 고기 중에서 울프피쉬가 제일 아프다고 그랬어요. 오우. 먹이는 요즘 뭐 주세요? 먹이는 그 냉동 맥이 주고 있어요. 맥이? 예. 예 이렇게, 오. 이렇게 그냥 예. 진짜 맥이네요? 예. 한 입에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한 입에 채울 수 있는 배를 채울 수 있는 먹이로 좀 주고 있어요. 오. 보통 냉 대형어 기르시는 분들이 네. 냉동 미꾸라지 같은 거 많이 주시는데 냉동 미꾸라지 많이 주시죠? 예, 네. 한 마리씩 주다 보면은 네. 너무 그게 저도 주기가 귀찮고 네. 울프가 또 한 입에 크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걸 팔아요? 예, 이거 뭐 코스트코나 뭐 인터넷 다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사람 먹는 용이네요, 근데 코스트코면. 예, 이게 사람 요리용으로 나오는 거라서 아, 요리용 손질된 거라서. 네. 또 이거 먹이를 보여주면은 얘가 바로 나오는데. 네. 저 말고 다른 사람 있으니까 안 나오네요. 아, 저. 예, 울프가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력이요? 예. 예, 지금 먹이로 유혹을 하는 장면인가요? 오, 살랑살랑 거리고 있어요. 먹이를 보니까. 살랑살랑 거립니다. 지금 DK님은 입고 네. 먹이는 봤는데 네. 낯은 가리고 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와 영 반응이 없네요. 그래도 계속 몸 지금 위치가 옮겨졌습니다. 배가 안 고픈가 본데. 지금 그냥 던져주면 나와서 안 먹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 가장 큰 친구죠? 예,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사이즈로 알겠습니다. 나와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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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소리 들리셨어요 지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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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네요. 보통 피딩하는 장면이 제일 울프 기르는 재미가 제일 큰데. 네. 좀 오늘 이렇게 빨리 원래 이렇게 빨리 먹나요? 예. 원래 그냥 순식간에 날라와서 먹습니다. 얘는 꺼낼 엄두가 안 나겠네 지금. 저는 이거 안 꺼낼 거예요.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몰라가지고. 저도 이 녀석이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요. 원하시면은 좀 시체를 한번 벗겨보긴 할 텐데. 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막 먹으면 먹은 걸 뱉어낼 수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한번 전체 모습을 궁금해 하셔가지고. 네. 위험을 감수하고. 얘가 왜 오죠? 오! 예, 저렇게 상처만 하니까. 오! 예, 이게 은신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울프가 은신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그 울프가 종류가 꽤 있는데. 네. 소형 울프들도. 우와! 은신처가 꼭 있어야 개체들이. 네. 안정감을 느껴요. 아. 네, 네, 여기까지 한국의 아이마라 몬스터 피쉬를 키우는 도사를 만나다 4편인가요? 네, 4편이었고요. 이상 초빈님이었습니다. 인사해주시고. 네, 애니멀로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 DK였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인사할게요. 흑동이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TV